안녕하세요. 저는 HSED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솔루션 2팀의 박유현 선임입니다. 저희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팀에서는 브랜드와 이제 고객이 만나는 다양한 접점에서의 그런 마케팅 활동들, 특히 그 중에서도 오프라인 접점에서의 마케팅 활동들을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뭐 CES나 IFA와 같은 그런 다양한 글로벌 전시부터 고객과 좀 더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다양한 고객 경험 공간, 뭐 제품 런칭쇼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애장품은 제가 이번 CES에서 사용을 했었던 비표인데요. 저희가 회사에서는 사원증을 착용을 하는 것처럼 이제 행사장에서는 출입이나 이런 인원 식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표를 착용을 합니다. 입사를 하고 신입사원 때부터 모으다 보니까 벌써 이만큼이나 이제 모으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 뭐 선배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제가 그동안 에드에서 진행했던 그런 그동안의 시간과 그런 경험들을 쭉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비표를 애장품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CES2023에서 LG전자관의 부스의 전시 운영을 맡았었습니다. CES는 굉장히 큰 이제 전시이기 때문에 저희 애드 안에서도 뭐 전시, 운영, 컨텐츠, 뭐 디지털 이렇게 다양한 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팀은 그 중에서도 이제 CES 기간 동안 LG전자 부스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운영을 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각 사업부별로 제품들을 좀 더 소비자들한테 그 제품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벤트나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뭔가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VIP 투어나 뭐 미팅룸 이런 공통적인 운영 부분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이번 CES에서 VIP 투어도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ES의 LG전자관을 방문하는 다양한 유명 이제 정재계 인사들을 정말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 특히 이제 뭐 회장이라든지 사장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국내외 해외 취재진들이 거의 뭐 막 100명이 카메라를 막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사 사진에 제 얼굴도 막 실려 있고 이래가지고 네, 참 이렇게 웃겼었던 기억이 납니다. LG전자 부스 왜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LG전자 부스에서 있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가지고 좀 그 점을 공유를 드리자면, 이번에 CES에서는 사실 LG전자나 다른 여러 기업에서도 이제 ESG를 가장 큰 화두로 이제 내세웠었어요. 특히 이제 LG전자에서 얘기하는 ESG는 좀 더 이제 접근성, 그래서 모두를 위한 전시나 accessibility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시장 안에도 이제 각 존별로 뭐 점자로 된 안내문을 배치를 한다든지, 뭐 수어로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디지털 클로이 로봇을 이제 부스에 놓는다든지, 뭐 또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좀 준비를 했던 게 수어로 이제 통역을 해주시는 수어 통역 가이드 분도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실 준비를 하면서도 정말 이 수어 통역사 분이 현장에서 이 수어를 하시는 경우가 생길까? 뭐 얼마나 이분이 업무를 하게 될까? 라는 생각을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부스를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었던 이 수어 통역사분이 부스 가이드도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런 ESG나 뭐 그런 측면을 꼭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입사 1년차 때 진행을 했었던 IFA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막 엄청나게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도, 제가 이 프로젝트가 이제 입사를 하고 처음으로 뭔가 너의 담당은 이거야 이렇게 딱 뭔가 역할을 책임을 부여를 받고 진행을 했었던 좀 첫 프로젝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클라이언트랑 전화를 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막 덜덜덜 떨면서 통화를 하고, 뭐 메일을 하나 보낼 때도 막 심사숙고해서 긴장을 하고 그랬었던 좀 초심의 모습이 기억이 나서 이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클라이언트도 모르는 건데, 제가 폴스타
그 데스티네이션 제주라고 해서 제주도 전시장을 오픈하는 일을 했었을 때의 에피소드인데요. 저희가 제주도에 포스타 전시장을 오픈을 하고 이제 그를 기념하기 위한 노란색 안전벨트를 이제 끊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행사 전날인데 보니까 노란색 안전벨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지금 제주도 온 건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너무 이제 앞이 막막했었는데 급하게 정말 이 노란색 시벨트가 어디 있는지 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겨우 한 개를 구해서 서울에서 이거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비행기를 타고 어떤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파트너사 직원분께서 들고 와서 무사히 이 시벨트 세레모니를 진행을 했었던 그게 좀 기억이 나네요. TL의 매력은 라이브, 뭔가 생방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희는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뭔가 이제 오픈을 하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행사를 하는 그런 생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고객들이 와서 좋아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반응 같은 것들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는 어쨌든 오픈일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날이 다가오면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그런 마케팅 활동을 기획을 할 때 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나 이슈들을 해결을 하고 뭔가 항상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BTL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덤으로 BTL은 아무래도 외근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사실 뭐 외부에서 미팅을 하거나 뭐 국내의 다양한 지역에 출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해외를 나가거나 하는 시간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놀고 뭐 이렇게 활동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그런 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HS에드 BTL의 차별화된 역량은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감동을 주는 포인트는 정말 이런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디테일을 챙겼을 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디테일까지 챙기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집요하게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진행했었던 LG그룹이나 LG그룹 외에 다양한 브랜드들의 이런 행사들을, BTL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쌓아온 이런 노하우와 널리지로 이런 디테일까지 챙기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차별화된 역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CES에서는 사실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업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CES에 참가한 다양한 기업들이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이제 서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뭔가 또 사업적인 성과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이 미팅에서 좀 더 이런 거래선이나 주요 기업들에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중요한 미팅에서는 라스베가스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뭔가 따뜻한 차와 뭐 그리고 전시장이 굉장히 먼지가 많고 더러워요. 그래서 뭐 물수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핸드크림, 뭐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되게 미팅에 참석하신 분들이 LG전자는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좀 감동을 받아 하셨던 그런 부분이 좀 이런 사소한 디테일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BTL종은 정말 최대한 많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많이 놀러 다니고 뭐 정말 다양한 페스티벌에도 가보고 그런 것들을 직접 또 해봐야지 내가 또 이런 부분이 좋았지 저런 부분이 별로였지 라고 하면서 이제 또 기획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생 시절에 아무래도 좀 더 시간적으로 자유가 있고 할 때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아보시는 것을 네, 추천을 드립니다. 나에게 HS에드랑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준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HS에드에 이제 입사를 해서 뭐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처음 해보고 팀으로 같이 일하는 게 뭔지도 경험을 해보고 또 정말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가보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정말 개인적으로나 뭐 업무적으로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그런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HS에드의 박유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